이른 새벽부터 달려서 곤충의 도시 예천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아카시아 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꿀 채집이 한창이거든요. 여러분, 꿀 따로 좋아할게. 지금부터 달콤 살벌한 현장 소개 하겠습니다. 허니. 아, 그래서 허니가 나오는 거군요. 박진영 씨 노래가. 벌들아 기다려라. 어리네요. 아니, 그렇게 춤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곤충도시 예천의 이 무렵은 한창 꿀 뜨는 시기입니다. 아카시나무가 개화기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진동하는 꽃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 바로 규모가 꽤 큰 양봉농가입니다. 어, 벌이 정말 많네요. 아, 이게 다 벌통이에요? 다 벌통이에요. 와, 감독님 벌통 보이죠? 벌통. 와, 벌집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와, 여기를 제가 들어가야 된... 대표님! 저 못 들어. 못 가고. 그렇죠. 대표님!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와, 지금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저도 반갑긴 한데. 아! 벌이 많습니다, 와, 지금. 벌들이 날아다녀서. 예, 예. 아주 뭐 지금 아카시아 꿀등이라고 예. 더 합니다, 지금은. 지금 인터뷰할 생각은 없어요. 아, 정신은 혼미해지더라고요. 벌은 가만히 계시면 예. 됩니다. 와, 진짜 벌천지네요. 5시 반부터 제가 대구에서 달려왔고. 이런 예. 벌은 처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 벌은 일찍 시작을 해야 또 그날 꿀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벌리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어머, 코에. 코에 앉았어. 수련 욕심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하여튼 가만히 나가. 콧구멍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쏘인 것 같아요. 쏘였어요. 실제로. 진짜요? 실제로. 저 모시는 분은 원래 그래요. 뭐야? 높아졌어요, 진짜로. 와, 생각보다 아프네요. 이게 예천군에서 보급하는 장원벌입니다. 어, 저도 안경을 몰랐어요. 이 정도 성능이 좋아요. 대표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아, 그렇지요? 와, 벌써 부었나 봐요. 약간 못생겨진 것 같아요. 옷을 제가 좀 빨리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모습이거든요. 아, 지금 또, 털지 마세요, 털지 마세요, 그냥. 와, 아까 털다가 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갔네, 벌. 옷 입고 제가 들어갈게요. 코 괜찮으질 않네요. 괜찮아요? 와. 벌 앞에서 벌벌 떠는 구력다위는 이제 잊어주세요. 손 가리고 팔 가리고 얼굴까지 가린 후 중무장 완료. 아, 별로 좀 기대가 안 되네요.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벌집 털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흠이 무서운 건 침입자의 낌새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요? 어째 벌들의 안녕하세요. 움직임이 더 요란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다 웃으면서 밝으시네요. 일하시는데 동력이 있으십니다. 네. 오늘 코에 입봉했어요, 입봉. 아, 참. 아니,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요? 아, 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야. 이런 날 꿀 많이 나옵니다. 대박입니다. 야, 이 안에 그럼 몇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요. 수십만 마리 들어앉아있지. 장원벌이다. 안녕. 아니, 근데 막 뿌리고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숙향기를 넣으면은 네. 벌들이 잠시 잠깐 이제 조용해지면서 아, 마른 속을 좀 많이 뿌려주세요. 네, 오늘 저 코에 벌 쏘였거든요. 우와. 어, 나 뭐 나 못 가겠다. 여기 좀 뒤에 좀 있을게요. 와.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야, 지금 뭐, 보시면 큰 차이 여기 이제 색깔이 보이는데. 좀 구별이 되죠. 갈색 왠지 부분이 무섭더라고요. 이제 꿀이네, 그죠? 야,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잘 된 거예요? 원래 굉장히 좋습니다. 양봉 전부 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웃잖아요. 아, 네. 저희도 기분 좋네요. 분들. 자, 오늘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되니까. 자, 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털어볼게요.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연출이죠, 제가. 아, 그럴까요? 제가 언제 벌 한번 털어보겠어요. 저는 장갑 왜 이렇게 짧은 걸 주셨어요? 야, 여러분, 감독님, 피디님만 비춰주세요. 야, 피디님은 지금 중부장 나오셨어요. 촬영도 안 하는데 저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이 현장에 있는 저는! 여러분, 손목 보이시죠? 야, 와. 손목이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손목 낀 장갑을 착용하고서야 다시 엔진에 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야,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네비야, 이거는. 손까지 같이 떨어지겠어요. 겁나더라고요. 자, 반면 아~ 프로 양봉이는 보셨죠? 예, 차원 다른 실력을 선보입니다. 잠시만. 여기. 닭대리가 아, 네? 손목을 막으니까 이제 발목을 공격하네요. 오늘 신발도 안 신었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일단. 와. 아카시 꽃피는 무렵은 양봉인들에게 1년 중 가장 바쁜 철을 맞았다는 뜻인데요.
이 농가만 해도 120개가 넘는 벌통에 꿀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원벌이라는 신통방통한 벌을 분양받은 후 첫 수확! 기대에 가득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다음 작업은 뭘까요? 탈봉기에 예.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게 탈봉기에. 이야, 보셨죠? 지금 깨끗해졌어요. 벌을 어디에 넣는 거죠? 네, 거예요. 오, 일단 채밀기. 풀어내고 채밀기. 그럼 꽂혀 있어요. 8자. 8자. 탁 눌립니다. 눌리면 떨어가죠. 여친. 오, 약간 통돌이 세탁기 같아요. 세탁기. 오. 자, 그러면 이 원심기를 이용해서 지금 꿀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야, 이게 예천의 꿀입니다. 아, 리얼 꿀. 방금 수확한 따끈따끈 끈적끈적한 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벌들아. 이야, 이게 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왜 꿀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바로 자 먹습니다. 차마 못 올리고. 아우 올리면 큰일 나죠. 망으로 먹네요. 아, 안 가보셔서 그래요. 진짜 달다. 달지야. 단데 좀 은은하게 퍼져요 입에. 근데 예천 꿀이 왜 유명해요? 밀원. 예천의 밀은 아카시아 꽃 아주 이쁘잖아요. 예.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만은 맑은 날은 그냥 보호하게 향이 막 코에 착착 젖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따지면은 여왕이 좋아야 됩니다. 아, 여왕. 장원 여왕벌. 이야. 이게 끝내줍니다. 지금까지 이런 꿀벌은 없었습니다. 장원벌은 예천의 곤충연구소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품종의 벌인데요. 산란 능력이 뛰어난 데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서 일반 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꿀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오! 아, 여왕벌의 모습. 여러분, 여러분. 다르게 생긴 벌 보이시죠?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야, 이렇게 생겼구나. 장원벌이 아, 줄무늬가 진하지 않네.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꿀을 유미를 해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 장원벌로 인해서 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는 거예요? 일반벌이 100이라 그러면은 장원벌은 150% 정도 능가하는 꿀 수입력을 지금 그럼요.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했던 본격 채밀 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와, 이게 꿀이에요? 정수기에서 물 나오듯이. 잘 보세요. 이야, 이게 꿀입니다. 꿀, 물 아니에요? 여러분, 정수기에서 물 받아먹듯이 꿀을 받아먹을게요. 자, 우와. 어이구, 여기서 아까운 꿀을. 이야. 저게 벌꿀의 여왕이라는 아까시 꿀. 그러죠, 아까시 꿀. 지금 네. 벌들이 꿀 지금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럼요. 어떠십니까? 또 망으로 같이 있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카시 꿀 향이 코로 확 수증기처럼. 장원벌들아, 내년에는 더 왕성하게 더 자라갖고 아마 대박 나게 해줘. 장원벌 윈윈. 화이팅! 그런데 이날 권영덕 씨의 농가에서는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장원벌 분양 전후의 작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행사가 열린 건데요. 많은 양봉 농민들이 한참 바쁜 시간을 일부러 쪼개 참석할 만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꿀 생산량하고 또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수만 마리의 벌들 앞에서 유일하게 반팔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양봉협회 회장님은 다르십니다. 아닙니다. 벌들을 그 벌이 그 사람을 지금 꽃 아카시아 꽃에서 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사람한테 그렇게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쏘지는 않잖아요. 얼굴에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 당황해도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안 쏘는 거예요 이게 벌이. 아니 오늘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그 양봉농가에 300호의 그 장원벌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늘 양봉농가의 미래를 얘기하는 그 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장원벌 파리도 아니고 벌이 아니었어요. 예. 그 평가회를 지금 오늘 장원 일반 이탈리안 종하고 아니 무슨 모기 잡듯이 그냥 토이신 것 같은데요? 한 방 쏴왔어요. 정말 한 방 쏘면 꿀 목소리로 보약을 한 첩도 아니고 한 제를 넣은 효과와 똑같습니다. 아 봉침 맞으신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거예요? 오늘 두 제 드셨거든요. 예. 우리 감독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요. 장원벌과 일반벌의 차이는 벌집의 무게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일반 벌이 만든 벌집 네 판의 무게가 6kg 남짓. 그렇다면 장원벌은 어떨까요? 다수하기 가능하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무게가 더 많이 나갈 것 같긴 한데요. 놀라지 마세요.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 일반 벌은 6kg 정도 나왔는데 장원벌은 12kg로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그런. 와,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그렇죠. 경상북도는 30만 마리의 그 벌통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원벌로 이제 교체하면 농가 소득 증대가 200억이 가능합니다. 보급에 이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봉 농가의 새로운 희망, 장원벌이 출발!